모로코아 시작 합니다. 이게 3D가 아니라 손그림이라고? 뭐지? 오타쿠인가? 뭐야? 뭐야? 아니, 야씨. 뭐. 아니. 초등학생 교육용 게임이었어? 어쩌라고? 아, 근데 저거 3D 아니에요? 저거 손그림이야? 얼굴 누렇게 뜬게 3D 같은데? 네, 퍼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쩌라고? 아니. 너무 3D 냄새 많이 난다. 아, 잠깐만. 아, 뭐야? 왜 게임을 못 따라가겠지? 주인공이 늙었어. 까마귀 군주. 이렇게 하는 건가? 제가 적응하겠습니다. 아, 이거 3D잖아. 손그림이라며. 나 속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뭔가 힌트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저게 뭐, 첫 번째 과일 도전 과제를 달성함. 아무 데나 클릭하면 표시가 돼요? 계단에 올라가야 해. 그림 클릭하면 알려주는구나. 저기로 가야 되는 건가? 주인공이? 우라늄님 반갑습니다. 이제 녹색 과일 얻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저기 녹색 과일 표시 같은 게 있어. 여기도 있고. 전 굽는 중. 빠밤.
어디로 가야 될까? 모르겠네. 여기 두 개를 맞추는 건가? 희한하네. 오른쪽에 뭐가 필요한가? 딱히 축소 같은 거는 안 되는데. 여긴가? 여긴가? 아, 여기구나. 소년의 꿈 얘기요. 꿈 엔딩. 녹색 과일이 어디 있을까? 이 그림 단계인 거 아니야? 이 그림대로면은 뭐가 필요한 걸까? 여기 문에서 뭔가 상호작용이 있나? 그러네. 어디에다가 이거를 대야 될까? 다 돼보고 있네. 어? 뭔가 있는데? 아니네. 잘못 봤구나. 이거 안에 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논팽논팽님 반갑습니다. 일단 눌러지는 거는 다 눌러보자. 이것은 갓겜인가 아닌가? 중간에 빈칸으로요? 빈칸으로는 뭐 딱히 음흠. 네 개가 됐다. 여기서는 축소가 되네. 그러면은 저 안에다가 뭔가를 넣을 수 있나? 전 굽는 중. 이거는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 중간에 뭐가 있었던 게 있었나? 아, 이거다. 아니네.
기발하구만. 봄. 야, 내놔, 빨리. 사과 내놔. 사과 주세요. 어떻게 이거 색깔을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녹색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면 되나?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뭐야? 불이야. 요건가 보다. 아니네. 요건가 보다. 아니네. 뭐지? 프랙탈? 신기방귀. 저쪽인가 보다. 이제 다 맞으니까 들고 튀어. 둘째 과일 도전 과제를 달성함. 호로로로의 눈. 홀로로로로. 풋사과. 저번에 매달 누런 거. 이게 현실이고 이게 꿈이야. 님집다 무너져요. 트위터. 나비. 나비가 노란색 힌트인가? 해로운 새다. 일단. 아, 왜 게임을 즐기질 못하고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지? 근데 퍼즐 게임이잖아. 아, 그리고 이거 스토리도 뭐 하나도 모르게 만들어 놨구만. 난 깐다. 암튼 깔 거임. 아니, 뭐 스토리를 좀 알게 만들어줘야지. 이거 뭐. 소리 어떻게 검색해보지 않는 한 하나도 모르겠구만. 램프에 빛 들어왔다. 쉬익 쉬익.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야 되지? 밝아지면 여기로 넘어갈 수 있구나. 뭐야? 이거 위치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앞만 봐도 3D인데? 나 이거 손그림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저기가 더 무거워져야 이게 기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가? 똑같네. 잠깐만. 똑같은 거임. 아니, 스토리 없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설명을 똑바로 해줘야. 스토리를 넣을 거면은
듣는 사람이, 어? 아, 여기에 이야기가 있구나. 이거를 소음으로 바꿀 수 있네. 와, 고로구아, 이 게임 겁나 재밌습니다. 아이고, 코타르크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까는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네요, 합방송에. 감사합니다. 저 문과입니다. 아, 이것도 추천 목록 보고 산 거지 말입니다. 아, 근데 게임 까고 있었네. 큰일 났다. 아, 이것도 주마우드에서 스토리 봐야지. 돌? 아, 뭐야, 이거 세개 중에 하나 넣으라는 거야? 아, 두개 중에 하나인가 보다. 네, 솔직하게 합니다. 어차피 개인 취향인데 뭐.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돌. 아, 램프가 빛나야 돼? 일단 바꿔볼까? 램프를 어떻게 해야 빛이 나지? 나왔어? 몇대 때리면 빛이 나지 않을까? 아, 그거 말고요. 이거요. 그 다음에 요것도 손 비슷한 걸로 바꿔보자. 별 변화가 없군요. 퍼즐에 관해서는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를 가볍게 해서 저거를 옆으로 보내고, 줌아웃 하면은, 이 화면에서 이게 나오니까, 램프를 왼쪽으로 보낸 다음에, 저 빛이랑 상호작용을, 아, 이렇게 해서 적게 좋게 하는 건데, 이제 램프 작용 되나? 램프랑은 상호작용이 아직도 안 되네.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 이거를, 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램프가 오른쪽에 있는 게 맞네. 여기에다가 솜을 넣고, 여기에다가, 뭐 운석 같은 거를 넣고 짠 나비 나비 아까 감성 메마른 게임 보고 욕했지만 사실 메말랐던 건내 감성이 아니었을까? 왜별 생각이 안 들지? 나방. 보장이라뇨? 안 좋은 말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브젝트를 이해를 해야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해를 못 하겠네.
아, 뭔가 스토리가 있긴 한데 못 알아듣겠어. 한국어 아닌 스토리 게임하는 기분. 넘어가는 대로 그런가 보다. 아, 아씨. 난이두개 동상이 똑같은 거고 시간대가 다른 줄 알았는데. 배경을 잘 봐야겠구나. 말머리 석상. 운석이 떨어짐.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겠죠? 주인공. 말벌이. 항아리 깨짐. 생각 중. 지글지글. 알. 왜 이게 확대가 되지? 그리고 축소가 안 돼. 아, 이렇게 옮길 수 있구나. 여기에다가 램프를 딱. 뭐 어쩌라는 거지? 위치가 여기가 아닌가? 여기밖에 안 되는데? 왜안 넘어가는 것? 여기가 아닌가? 나비. 나방색. 이케 이케. 어떻게 저거를 이어주지? 항아리. 말머리.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받으면 안 돼? 안 돼. 저건 저게 끝인가 보네. 안 바뀌는 거 보니까. 아씨. 이런 젠장. 다시.
빔. 아니, 3D인데, 아무리 봐도. 몇 번을 봐도 3D인데. 아니, 뭐, 3D인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아니지. 나비 한 마리 때문에 이 고생을. 이렇게 하면 노란 과일인가? 아, 뭐야, 또 어떻게 넘어가? 과일 5개. 또이 양반 나왔네. 저 동물인가? 저거는 또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아니, 너무 3D인데? 아니, 아니야. 아, 그놈의 3D. 아, 3D 뭐 조사 최신 기술 좋네. 최신 기술 너무 좋아요. 머릿속에서 3D를 없애버려야지. 어디 가야 진행이 된 거지? 빛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불도 있고. 에너지 계량기. 빨개졌어. 응, 다시 줄어드는구나. 그러면 그 전에 저기다가 뭔가 해야 되나 보네. 여기에는 근데 저거 뭐냐, 상호작용 되는 게 이거밖에 없어. 여기는 시계 같은 거 있고. 가방도 있어. 시계를 이렇게 맞추라는 얘긴가? 시계를 돌려면은, 시계 없어짐. 이건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방향은 어떻게 돌리지? 여기 설명충이 있음. 어떻게 돌리는 건지. 별? 별인가? 요거. 요게 어디 있냐에 따라서 돌아가는구만. 이건가? 이거 맞지? 이렇게가 아니었나 본데? 다시 보고 오자. 어떻게 맞춰야 되지? 맞는데? 야, 너왜 거짓말 쳐? 왜안 된대? 프레임을 잘못 지웠나? 이거, 아, 그렇구나. 수어순 했네요. 그 다음에 저기 불에다가 요거 집어넣고. 저힘 빠지는 가면은 뭐지?
재채기 나올랑 말랑 하는 표정 가면인데? 도서이구나. 튜토리얼을 보냅니다. 이러면은 노란 과일 업적 되는 거야? 아, 왜 머릿속에 3D밖에 생각이 안 나지? 나 저거 걷는 애니메이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쉐이크 머릿속에서 3D가 떠나질 않아. 이제 파란 과일 차례죠. 아니 이거 아무리 봐도 3D인데요. 야이씨. 여기 봐봐요. 여기 허벅지 윗부분, 저기 골반이랑 이어지는 부분, 저기 저거 이거 100% 3D다. 젠장. 이런데 과몰입하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손그림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 3D가 떠나질 않습니다. 이게 이 아저씨 과거인가? 아니 저 불편한 천 주름도 다 아니 아니야. 아, 제발 그 생각 좀 하지 마. 그거 3D면 좋지. 왜 그래? 아니 저거 아 이거 100% 3D임. 아니 폴리곤이 보이는데 어떻게 2D야? 아니 뭐 손그림으로 폴리곤 흉내냈어? 아 잠깐만.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왜 자꾸 그거에 집착을 하지? 제발요. 정신 차려. 저기 말 옆이야? 말. 마. 말 없는데? 일단 여기 밑에 뭐가 있긴 하네요. 이제 상호작용 되는 거 되게 많다. 아우, 여기도 상호작용이 돼? 말 맞잖아. 아우, 왜 이렇게 많어?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 보소. 경우의 수가 폭발한다. 책은 줌아웃이 안 되는구나. 여기는 되게 많은데. 파란 공, 저거를 빼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전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상호작용 되는 거 없네. 갑자기 줄어들었네. 뭐가 되게 많았는데? 암튼.
어디가 현재고 어디가 과거고 어디가 미래일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겠지. 공존하고 있다. 아까 동그란 거 어디 있었지? 어딘가에 동그란 거 있었는데. 땡그란 거. 이거 아니구나. 전 미디엄 레어요? 그런 거 모릅니다. 동그라미 4개나 있다. 공작 잡는 놈. 이것도 뭐야? 종치는 놈. 나방 풀어주는 놈. 순서대로 하는 건가? 뭐임? 나방. 땡. 이거 아닙니까? 뭐야, 여기도 들어가죠? 그러면은 밑엔가 보다. 여기 안 들어가시는데? 종 치는 거면 이건가? 에틀리아님 반갑습니다. 땡땡땡땡땡땡.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뭐 있고, 여기도 뭔가 있겠지? 여기에 이거 있지. 근데 이거는 옆으로 뒤집을 수가 없는데. 저 기울어진 거랑 되는 게 없구나. 상호작용 되는 거 너무 많아서 헷갈려. 여기는 약간 지금 필요 없어 보이고. 합방 재밌겠습니다. 잠깐만. 이거네. 아, 왜? 그럴 수도 있죠. 진정하세요. 금방 뒤집었습니다. 저거 태엽 얼마나 돌려야 되는 거지? 밑에서 해야 되나? 저거랑 돌아가는 게 요거구나. 그러면은 요걸로 이거를 왜안 돌아가냐 너? 기다려보자. 이제 돌아가겠지? 전 뒤집었으니까 이제 좀 참으세요. 아니, 참는 게 아니고 한번 봐주십시오. 아니었구나. 저거 얼마나 돌려야 되지? 저 문이 이거랑 맞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한 바퀴 더 돌려야겠네. 맨 밑에 아저씨 종 치느라 고생이 많다. 됐다. 쟤도 모두 못한 그림자. 어디서 멈춰야 되지? 이 사람을 빼는 게 낫겠다. 아. 아저씨 그만 쳐요. 뭐지?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지? 위치가 잘못됐나? 저거랑 연결되는 곳이 또 있나 보다.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와, 근데 상호작용 되는 거 너무 많은데. 갑자기 이렇게 많아져? 아까는 몇개 없었는데.
근데 이게 약간 순서대로 풀어주는 건또 있네요. 한 번에 다 나오진 않아. 계단이 저것도 혹시 계단 이어지는 거 있나? 여기는 일단 이거밖에 없잖아. 계단. 계단이면 여긴가? 아, 여기가 아닌데? 높이가 안 맞는데? 여긴가? 여기가 아니구나. 싱킹. 얼마나 감내해야. 얼마나 얼감네. 그나저나 이거는 왜안 되지? 얘가 먼저 이동을 해야 되나? 그러면은 아 이거구나. 아씨, 그건 몰랐네. 그다음 여기였던가? 그러면 이 소녀는 저 순서대로 가는 거구나. 이제 저쪽으로 가야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건데, 그림으로 바뀌었어. 으흠. 가운데 꽃 들어가는 게 이건가? 아님. 저거 문두개 있는 것부터 찾아야 될것 같은데. 얼마나 감내해야. 아, 이것도 있어? 근데 이거 지금도 이걸 돌릴 수 있나? 뭐 당연히 있겠지. 어떻게 이걸 돌리지? 얼갑네. 아, 조금 생각 없이 말하고 있었다. 이거구나. 얼마나 돌려야 되지? 왜안 돌려요, 아저씨? 돌려봐요. 됐다. 잠깐, 얼마나 돌려야 되지? 뭐 대충 한 바퀴 돌리면 될까? 아이, 그만 점프 좀 하쇼. 아씨, 이거 아니었잖아. 아예 한 바퀴 더 돌려야 되나 보네. 이거 둘이 인사하는 게한 바퀴 돌아야 돼. 저게 아래를 봐야 돼. 불에 끄는 아저씨가 고생이 많습니다. 아, 이거 눌러야 멈추는 거야? 하나, 둘, 셋, 야! 아닌데? 그냥 지멋대로 가는데? 아저씨, 빨리빨리 갑시다. 2번인가? 됐다. 여긴 왜 계단이 거꾸로 가 있대? 이게 한 사람 시간 순서 알려주는 거겠죠? 아닌가 보다. 아, 그래도 대충 어떤 일이 있었나에 대한 건 나와 있다. 화풍 또 달라졌어. 약간 벡터 이미지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동그라미도 돌리겠구만. 지금까지 그려봤던 것처럼.
다 돌려놔. 이거는 아까 썼고, 아, 여기부터 확인해야겠다. 이 계단은 안 맞고, 이거 확대가 되나? 축소 안 되죠? 되네? 응? 그릇이다. 여기에는 뭐가, 그러면 이거 세 개는 다 한 건가? 딱히 여기에 뭐가 더 있을 것 같진 않네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나? 이거는 맨 마지막인 것 같은데? 숨겨먹은 게? 여기 책에서 더 상호작용 되는 건 없고. 아, 계단 아까 안 썼나요? 하긴 계단이 없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겠구만. 이거구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이거는 이게 아니야. 이거는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여기부터고. 어떻게 하는 걸까? 저건가? 이거구나. 근데 이렇게 돌려야 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돌려야 되지? 이 그릇을 돌리려면은 저거 그림이 연결된 게 있을 텐데. 이거 축소 안 되지. 이 그림은 확대가 안 돼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뭔가 있나? 아닌데, 여기는. 일단 이거 네 개 다 살펴봤지. 저거 말고는 상호작용 되는 게 없어요. 그릇을 돌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릇이랑 연결되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몇 개 안 남아서 쉬울 텐데. 이건가? 저거였던 거임. 후수도노 노도노도도 노. 분수하면 레고벨. 분수하면 정강이지. 일단 지금 상호작용할 게 여기 옆에서 이거임. 배경화면.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넣느냐. 이거.
이거를 밖에서 그림을 돌리고 저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 깝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돌아갈까? 이 모양인 것 같긴 한데. 뭘 넣어야 되지? 아니면 이 문이랑 뭐가 관계가 있나? 아, 잠깐만. 아직 안 이어지는데? 책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다. 옆에 거는 아까 써가지고. 물론 한번쓴게또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추측입니다. 뭐야? 아니! 왜 저기 축소 버튼이 있어? 아니! 축소 버튼 못 봄. 그럴 수도 있죠? 잠깐만, 이거 까먹었다. 기다려봐봐, 치워봐. 어떻게 해야 되더라? 지금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까먹었지만 됐다. 실력했다. 한번더 가야 되잖아. 그한 번이 여기겠지? 그러면 이제 파란 과일까지 했죠? 아, 매연 끝나? 야. 야, 빨리. 끝내란 말이야. 일단 축소해봅시다. 헐. 님왜 테이블 던져요? 그릇 부셔. 뭘 하는 걸까? 또 되게 뭔가 상호작용 해야 될게 늘어났네. 일단 얘는 멈춰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저거 말고는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이 할아버지랑 저거를 좀 이어줘야 될것 같은데. 여기도 저거밖에 없지. 이거 두개 말고는 상호작용 되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나? 일단은 아니군. 어떡하냐. 이건가 보다. 돈이었어? 돈드림. 돈드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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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랑 높은, 땡그랑 높은. 축소도 안 되고, 확대도 여기밖에 안 되는데. 훈수특, 레고 밟음. 뭐야, 이게 단데?
왜더 선택이 안 되지? 아니, 왜 클릭이... 그래, 내가 뭔가 빼먹은 거야. 골든 정답. 응, 여기 있다. 이거였구나. 아니, 이거 왜 아까 안 보였지? 아니, 잠깐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다. 하나만 빼고 다 한다. 으아. 뭔가 해내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넷째 과일. 크크크. 트수들 맛좀 봐라. 할아버지랑 만나는 건가, 그러면? 할아버지는 먼저 갔구나. 보라색 과일 차례. 돈은 어디다 쓰는 거지? 어이! 과로신님. 벤입니다. 나가세요. 아, 3일 사단님 후원 감사합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KSTMN님 반갑습니다. 안에 석상인 줄 알았네. 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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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이제, 보라색이랑, 하나 더 남았나? 얼마나 남았지? 우정익님이라뇨? 예전에 호스팅 받았고, 그 뒤로 계속 방송 보러 제가 갔었죠. 잠깐만. 말. 아, 잠깐만. 저건가? 이건가 보다. 근데 이거, 아이, 잠깐만. 아, 왜 저거 자꾸 눌러지냐? 빨간 거면 여기겠다.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따가 하는 거고. 그럼 여기부터인가? 여기도 상호작용 되는 거 없는데. 일단 저거를 먼저 움직여야겠구나. 막 눌러서 죄송합니다. 생각 좀 하겠습니다. 우정희님이 어쩌다가 저의 재방송을 보셨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예전에 우정희님이 저거 탐색 버튼 눌러서 트위치에서 되게 많은 방송 찾아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겠죠? 아, 녹색 사다리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이 과일 얻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있는 기차를 뭐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거 녹색 사다리부터 해봅시다. 어딘가에 있을 거야. 아, 여기 있다. 여기 있긴 한데 이거 풀에 가려져 있네요. 뭐부터 해야 되는 걸까? 가지. 아니 여기 멀쩡한 거 있었잖아. 캬, 그건 몰랐네. 기차 언제 오냐? 빨리 와라.
저것도 밑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힌트인가 그냥? 자, 이제 빨간 사다리. 빨간 사다리네, 아까 찾았죠? 아니, 저거 사다리가 아니지, 철도. 어쨌든요. 뭐야, 그냥 가는데? 뭐임? 이거 뭐임? 기차가 떠났습니다.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요? 잠깐만요. 일단 천천히 해보자. 축소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고, 여기도 뭐 없지? 기차가 어둠의 친구, 은하수를 건너면 여기구나. 여긴 클릭되는 거 없습니다. 여기다. 왜 그냥 가? 뭔가 떴다. 이거는 뭐지? 뭐야? 아, 연출 멋있는 거 보소. 자, 세 개입니다. 이것 다 힌트지? 아, 뭐한 개를 넣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뭔가가 나오나 보다. 아, 뭐야? 야, 너왜 오른쪽으로 가? 뭐가 바뀐 거야, 대체? 커맨드 입력. 아, 얘를 이동시킬 수 있네. 왼쪽으로 한가 보쇼. 아무것도 없어서 돌아가는구나. 이거 말고 밑에는 뭐 없지? 아, 이것도 나중에 쓰는 거겠다. 일단 오른쪽으로. 깜짝이야. 일단 오른쪽으로 놓고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이 자는 또 어디다가 쓰는 거고. 열차는 그러면은 더 쓰는 게 아닌가 본데. 이거구나, 실. 왼쪽. 가위. 이거. 어?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 아니, 뭐,
여기서도 방향 지정해야 되는구나. 아, 뭐, 세개다 해보면 되지. 인정? 인정. 옆에부터 해볼까? 아무것도 없었다. 저거, 뭔가 이어지는 그림을 찾아보죠. 아, 이거구나. 아니? 바로 옆에 힌트가 있었네. 렛츠고. 무빈, 무빈. 생각 없이 보내서 미안하다. 와, 풀이 저렇게 크면은, 개미만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수 있나? 안 되겠죠? 아, 문이 너무 커. 새로운 퍼즐이다. 어디로 가야 좀 커질까? 뭔가 상호작용 되는 게 있을 텐데. 여기 밑에? 밑에도 뭐 없지. 미래님, 반갑습니다. 이것도 아닐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이건가? 저거는 또 나중에 하는 거고, 이건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띵킹. 네, 퍼즐 게임인데, 뭔가 틀을 깰 만한 요소들이 많고, 아트가 독창적입니다. 이것도 되는구나. 그러면, 이것도 방향인가 본데? 그러네, 이것도 방향이네. 아, 잠깐만. 버그 아닙니까? 일단 오른쪽으로 가보죠. 무빗, 무빗. 아, 이것도 이어줘야 돼? 일단 빨간 사다리는 이어줄 수가 없는데. 아, 이동했구나. 미안해요.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아무것도 없음.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왔다. 이거를 아이 좀 이거를 아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빨간 사다리를 연결을 하고. 근데 이거 빨간색이 아닌데 이게 될까? 아무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아, 그래서 이거 위치가 바뀌는 거구나. 여기서 상호작용 되는 게 위로 간다. 위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안 되네. 색깔이 이어져야 되는구나. 어떻게 위로 가지? 이거를 돌려야 되나? 이걸 어떻게 돌려? 어떻게 이걸 돌리지? 저거 퍼즐부터 맞춰야 되나? 얘도 돌아가게 할수 있나?
턴백. 지글지글 구워지는 중입니다. 아니면 노란 옆으로 이동하자. 그래서 노란 사다리를 쓰자. 옆으로. 근데 아까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사다리까지 안 가던데. 이렇게 다시 돌아옴. 애초에 여기 노란 사다리도 아니고. 왼쪽에 안 가봤으니까 왼쪽에 가볼까? 똑같은 것인데요. 왼쪽으로 가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네.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게 막히네. 아니, 이거, 색깔. 이렇게 하면 되나? 아하, 그렇구만. 페이크 쳐놨네. 그 다음에 이제 노란 거 찾아서 이렇게 내려주면 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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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가? 위로 갔구나. 이제 저거 과일만 담으면 끝인데. 뭐야? 아, 뭐더 해야 돼? 이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일단 넣어봄. 여긴가 보다. 아, 여기 이거구나. 걱정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와, 캡틴 플래닛. 다섯째 과일 도전 과제를 달성함. 과일 불타고 있어. 어? 가풍사. 와. 프랙탈. 프랙탈이 아니구나.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뭐야? 떨어지다가 많은데? 뭐지? 꿈이었던 거임. 개꿈 꿨었네. 아, 저기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친 건가?
과거 회상인가?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구나. 아슈발꾼. 뭐야 이거? 세포 배양액. 박테리아. 이건 뭐지? 포도 상구균. 뭐가 자꾸 나온다. 아, 그러면 저종 치는 것도 저 사람인가?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 이러면 이거 돌아가겠죠? 이거를 아 뭔가 이거 동그란 거 상호작용 되는 거 있을 텐데 이건가? 아 이건가 보다. 거함도 돌려봐라. 두번더 돌려야 됨. 차나 마시시죠. 게임이 휴식 시간도 주네. 홀짝홀짝. 됐다, 지금이다. 이거 뿌요뿌요 아니냐? 아, 뿌요뿌요 하고 싶다. 이 생각 중. 푸른 과일. 아, 이런 식으로 다섯 개 나는 거야? 녹색 과일인가, 이거는? 아하. 근데 여전히 모르겠어. 이 게임이 스토리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과일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염료로 쓰려는 것 같긴 한데. 아닐까? 나방 잡아야 돼? 아, 이거 맞춰야 되는구나. 노란 과일. 빵꾸 톡톡톡. 트로피카나. 눈빛 좀 봐. 혐오하는 표정이야.
이 아저씨 어릴 때 집인가? 이건가 보다. 예전에 나왔던 것들 또 나오네. 아니, 그러면 평생을 과일만 생각한 거야? 저 과일이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런 건가? 늙어서까지 저 과일 생각만 하네. 사실 과일을 너무나 좋아하는 아저씨가 아니었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 하루 세끼 과일만 먹는 아저씨.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음. 건강에 문제 없다고 하면. 저 오브젝트가 스토리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저런 걸 쓰는 문화권이 있나? 끝이야. 조금 더 스토리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뭔 내용이죠? 도전 과제를 달성한 전념. 네, 그 오브젝트가 뭘 상징하는지 뭐 이런 게 있긴 있을 텐데 하나도 모르겠다. 1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조금 그 오브젝트의 이미지만 따오려고 했으면 그 이미지라도 뭔가 떠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떠오름. 네, 그리고 막 그림이 그렇게 막 멋있지도 않음. 아, 차라리 전이가 훨씬 멋있지. 전이. 아, 전이. 전이나 할까? 뭐야. 뭐야, 이건 또. 2012년 데모 버전으로 플레이 할수 있나 보다. 와, 한국어와 같겐. 와우. 서브나우티카. 서브나우티카 다음에 기회되면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3D 맞는 것 같은데? 이거 3D 확실함. 사람 99% 99.9% 3D. 아무튼 여기까지. 엔딩 봤으니까 총평. 딱히 막 그렇게 좋지 않은. 끝.